진짜로? 활동기였어. 약간 동키즈 선생님 노래라고 생각해. 뭘 원해? 대답 뭘 원해, stranger? 저희 오늘 그 갑자기 뮤직뱅크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면 안 돼요? 뮤직뱅크에서 어떤 일이야? 저희 오늘 시크릿 넘버 선배님들과 같은 대기실을 썼어요. 네! 말하기 약간 조심스러워. 맞아요. 네. 향을 씻었어요. 진짜. 향을 씻었어요? 네.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. 한 팀 있었는데 시크릿 넘버라고 저희랑 대기실을 한번 같이 있었었어요. 그리고 제가 음악방송 모니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외국인 멤버분들도 몇 분 계시고 노래를 딱 보고 무대를 보는데 그러니까 뭔가 신인 같으면서도 신인 같지 않은 느낌도 되게 많이 들고 실력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일단 영어 발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들. 그래서 들으면서 발음 진짜 좋다. 외국에서 왔나? 이랬는데 진짜 외국 사람들인 외국 분들도 계셨고 되게 좀 뭔가 저희 데뷔 때랑 다르게 되게 뭔가 더 어른 같아 보이고 성숙해 보여서 전 그 분들이 좀 되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. 오케이 발표하겠습니다. 맛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이 전체를 제가 다 먹어야 된다.